안녕하세요, 삼촌입니다. 제가 오늘은 깨비 버블 젤리라는 걸 준비했는데요, 이거를 안에 열면은 이런 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안에 빨대가 또 들었는데 빨대로 후후 불면은 풍선처럼 비눗방울처럼 막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눗방울인 척 하다가 먹었을 때 애들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애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요, 애들이 오면 바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띵동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온 것 같아요. 왔어? 우리 몇 개야로? 아, 미안. 뭐 좀 하고 있느냐고? 아, 영상 찍고 있었어? 어. 오늘 그거잖아, 학교 일상 찍는 거라 지금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로 찍는 거야. 아, 그래? 응. 갔다 왔으니까 손부터 씻어. 근데 언니 여기 있어? 아니, 언니 안 왔어? 같이 안 왔어? 아, 언니는 나도 모르지? 전화해봐, 손 씻고. 아, 장난 아니야. 손 제대로 닦아야지. 비누칠로. 응? 손 닦고. 있어. 전화 꼭 해. 지금 서연이만 왔거든요. 근데 윤서가 안 와가지고 서연이가 지금 전화를 해본대요. 그래서 제가 이 틈을 타서 빨리 이거 깨비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이걸로 속이러 가보겠습니다. 어, 서연아. 전화해봤어? 아니, 문자로 해봤는데 언니 친구네 집에서 놀고 있다는데? 빨리 오라 그래. 이거 봐라. 이게 뭐냐면은, 보냈어. 이게 뭐야? 우와. 잠깐만, 우리 일상이니까 카메라 잠깐 여기다가 거치하고. 잘 나오나요, 여러분? 하연아, 이거 잠깐 나 찍어줘봐. 이거, 이게 뭐냐면은 비눗방울이거든? 신기하다. 힘들어. 무지개 뭐야, 비눗방울이? 이 비눗방울 신기하지? 응. 아, 힘들다. 힘들 땐 어떻게 해야 돼? 힘들 때는? 뭘 먹어야 되지? 그걸 왜 먹어? 왜? 비눗방울은 원래 먹어도 되는 거야. 응? 몰랐어? 응! 자, 비눗방울. 이렇게 먹는 거라고. 자, 이거 먹어봐. 맛있어, 너도. 삼촌, 이걸 어떻게 먹어? 비눗방울인데. 이거 거품으로 만든 거야, 비눗방울은. 왜? 맛있어, 먹어봐. 삼촌. 자, 여기 빨대 있어. 왜? 내가 속을지 알았어? 뭐를? 젤리! 이게 무슨 젤리야? 비눗방울이지. 근데 아까 삼촌 왜 먹었어? 비눗방울이야. 먹는 비눗방울이야. 먹는 비눗방울. 뭔 소리야? 먹는 비눗방울. 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삼촌보다 크게. 에, 너 알고 있었어? 응. 서연이한테는 실패네. 야, 근데 언니한테 하면 속겠지? 응, 그럴 것 같아 나도. 야, 그럼 언니 좀 있으면 온다니까 우리 빨리 새 걸로 준비하고 있자. 그래. 자,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 블루. 야, 근데 언니 언제 와? 오고 있는 거 맞아? 지금 10분이 지났는데 안 왔다. 뭔 소리 났는데? 야, 언니 왔나 보다. 그치? 기다려.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야, 일단 나가서 손부터 씻으라 그래, 언니한테. 내가 이거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을게. 언니 데려왔어. 왔어? 아, 이거 우리 우리 이거 새로 나온 비눗방울 아까 우리 둘이 가서 사왔거든. 이거 빨대가 여기 있다. 효연아, 이거 빨대. 이거 비눗방울이야. 비눗방울 불고 놀으라고 삼촌이. 약간 어몽어스 그거 같아. 신기하지? 이거 비눗방울이거든. 불어봐. 왜 비눗방울 이렇게 생겼어? 요새는 비눗방울이 이렇게 나와. 혜연이도 같이 불어봐. 비눗방울 많아? 비눗방울이야. 이게 비눗방울이라고? 혜연아, 이게 진짜 빨대잖아. 아니, 그러니까 새로 나온 비눗방울이 요새는 이렇게 약간 슬라임이 요즘에 유행이잖아. 아닌데요? 슬라임이 유행 아니야? 말랑이가 유행인데요? 아무튼간에 그런 것처럼. 삼촌 있잖아, 이것도 빨대잖아. 내가 생각해왔는데. 저기 있는 일회용 빨대도 이걸로 물어보면 어떨까? 그래.
너는? 카라멜이 냄새가 나는데? 그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비눗방울이 이렇게 나온대. 블루베리 껌. 응. 내 블루베리 껌. 그럼 불어봐. 안 돼, 안 돼. 아니야, 돼. 응? 이렇게 나온가? 불어봐. 봐봐, 비눗방울이잖아. 와, 엄청 커. 그 일회용 빨대도 한번 가져와봐, 네가. 되나? 신기하지? 재밌지? 야, 근데 진짜 이거 냄새가 약간 블루베리 같은 냄새 나네. 잘하지? 응. 너 거의 얼굴만하게 커졌어. 어, 여기 넘쳐 흐르네. 짠! 그걸로도 해봐. 주세요. 저기요, 근데 아저씨. 네? 제가 속을 것 같나요? 뭐를 속아? 이거 비눗방울 맞아? 맞아? 맞지 서윤아 이거? 어?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떡해? 빨리 뱉어! 빨리 뱉어! 알아요 저는. 뭘 알아? 빨리 뱉으라고! 젤리예요. 소해! 이게 무슨 젤리야? 비눗방울이지. 이거 먹으면 어떡해? 빨리 뱉어! 소해! 냄새 찾지! 야 너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요즘 유행하는 건데. 아 이거 유튜브에서 나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내가 너무 늦은 거야? 내가 너무 너희를 만만하게 본 거야? 오늘 깜짝 카메라는 망했고요. 네, 대폭망이고요. 아, 오 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데? 야 불면 먹고 불면 먹고야. 근데 이거 먹어본 적은 없지 너네. 나 입냄새 나. 여기서 네 입냄새 맡나? 이거 딸기 맛도 있지 않아? 어? 아, 내 손에 어떻게 알았어? 안다니까요? 우리 아까 딸기만 먹어봤는데 딸기만 아까 어디다가 숨겨놨어? 그거 가져와봐 사연아. 아 근데 나 진짜 이거 너네 알고 있을 줄 전혀 예상 못했어. 여기 나 팝핑캔디는 어떨까? 팝핑캔디 가져오세요. 갖고 오세요. 천국에서 떨어진다. 이게 더 양이 많은데요? 이게 다 똑같은데 뭔 양이 있어. 나 서연이도 한번 불어보세요. 오! 어? 무슨 맛이야? 이거 블루베리 콜라 맛! 그거 할 줄 알았어 나이. 얘 왜 이렇게 할머니예요? 왜 이렇게 휘어있어요? 코리가? 야 팝핑캔디 너도 잘 불린다. 2단, 3단으로 불었어. 나 잘 불 줄. 잘 불 줄. 오! 자, 한번 섞어서 더 먹어보고. 섞어보니까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 파란색 맛이 나. 근데 먹다 보면은 핑크색 맛이 나고, 마지막에 파란색 맛이 나. 둘, 셋!